안녕하세요, 태민여입니다. 오늘도 늦은 밤 일요일 라이브를 마치고 이렇게 혼자 또 조곤조곤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야식도 꾹 참았어요. 근데 자기 전에 요 와인 한 잔은 못 참겠네요. 와인 한 잔 하고 자려고요. 마트에서 행사할 때 샀는데 만 원대에 샀거든요. 근데 맛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짠. 되게 맛있네. 맛있네요. 지난주 한 주는 어떻게 보셨나요? 빅테크들 실적이 쭉 있었고, 맛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정말 8-9% 뭐 많게는 메타 같은 경우는 10%도 넘게 실적 발표 후에 오르고 했었던 굉장히 오랜만에 좀 좋았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덩달아 테슬라도 약간의 상승을 이렇게 좀 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 상승을 견인한 주인공이 테슬라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곁다리로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주면 참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한편으로는 사실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 힘들고 지치는 긴긴 하락장이 조금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도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기업들의 실적도 이렇게 확 안 좋아지고, 아,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하면서 뭔가 조금 이제 수습되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빅테크들이 실적이 좀 안 나와가지고 주가도 그냥 팍팍팍 그냥 박살나고, 이거 절대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떨어져서 혼자만 떨어져서 배 아파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빨리 이렇게 정말 매를 빨리 후다닥 맞고 좀 이렇게 상승 전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기업 실적도 빅테크마저도 못 버텨 나간다. 빨리 우리 이제 금리 인상 멈춰야 된다. 뭔가 이런 분위기가 오기를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내심. 그런데 참 저의 그 바람과는 정말 다르게 맛소부터 막 실적이 그냥 막 빵빵 막 그냥 뭐 구글도 잘 나오고 막 메타 막 난리 나고 아마존도 막 실적 되게 잘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어두워서 주가는 빠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 근데 이제 아마존의 그 가이던스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 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고 한 거 보면,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후까지는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망가지는 건가? 그리고 나면은 또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뒤늦게 후속 대책이 나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더 내려놓을 마음도 없는데 또 한 번 더 내려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서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이기도 했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지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속상해 있었다가, 그래도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빅테크 실적에 힘입어서 같이 조금이나마 반등을 해서 마음을 놓았다라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셨던 것 같아서, 그래 뭐 다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이래저래 그냥 참 지치고 힘든 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막
급락과 급등을 하는 막 그런 구간은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 정말 하락장? 이렇게 베어마켓은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현상? 현상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건 왜 그런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 계좌가 박살나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게 재밌고 해서 좀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게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이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럴 때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럴 땐 이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정말 시장에 바닥이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이런 데 투자해볼까? 저런 데 투자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그리고 오히려 정말 이게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금 제 머리 상태가 너무 포화 상태인 거예요. 폭발 직전. 폭발 직전에 정말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뭐 하나 뭐 매수건 매도건 하려고 해도 뭔가 쉽사리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포화 상태를 조금 지나서 그래 이렇게 복잡할 때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책을 또 읽으면 읽을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진 결론은 결국에는 아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냥 결국에는 제가 미국 주식을 처음으로 하기로 했을 때의 그 결정, 내가 생각했던 투자 방향, 내가 생각했던 그 투자 스타일, 그냥 결국에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결국에는 지금 시장도 돌아 빅테크, 믿을 곳이라고는 빅테크밖에 없다 해서 빅테크로 돌아오는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무조건 1등 기업, 무조건 1등 주식, 무조건 빅테크, 무조건 혁신 기업 이렇게 해서 빅테크를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또 돌아 테슬라의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또 내가 테슬라라는 기업에 올인을 하기로 했던 그 선택이 또 맞는 또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투자 나의 스타일 투자 방식을 고수하되 여기에 하나를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현금 비중을 무조건 좀 가지고 가자. 그런 정도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가 돌아온 길은 너무 복잡하고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저것 머리에 넣어서 글쎄요 뭐 시장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경기 침체 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시장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그것들도 다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아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구나. 아, 그때는 정말 팔았어야 되는 타이밍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지. 내가 그 시장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투자 스타일을 지키면서 나의 사이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러면서 그냥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금은 좀 편해진 느낌이에요. 차라리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고민하던 그런 시기를 이제는 지나서 아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거기에서 조금 내가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조금 수정해서 가면 되겠구나. 하지만 지금 나는 기다려야 하는 때이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니까 차라리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뭐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사실 또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조금 마음을 더 많이 내려놓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5월에 금리 인상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기업 애플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글쎄 뭐 애플의 실적 발표는 그렇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이제 5월에 금리 인상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0.25% 뭐 올린다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더 있을 것인가, 뭐 이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 이미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선반영을 했는지 저는 사실 감이 오지 않습니다. 감이 오지 않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볼 수 있을 법한 되게 중요한 그런 한 주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은 뭐 매주 뭐 매일매일이 되게 중요한 날들이어가지고 참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굉장히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또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어떤 계획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주 장을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소신과 각자의 판단대로 현명한 투자 항상 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겨운데 사실 뭐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함께 으쌰으쌰 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요거 마저 마시고 저는 잘래요. 사실 너무 피곤하거든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일요일 밤이면 항상 녹초입니다. 그래도 내일 월요일은 저희가 근로자의 날이어서 쉬는 날이잖아요. 저도 이거 한 잔 호로록 마시고 잘게요. 그래도 휴일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입니다. 그만큼 조금은 편안한 그런 한 주 되기를 바라고 자, 그럼 태민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이거 호로록 마시고 잘래요. 너무 피곤해요. 빠이용. Mm-hmm. 아, 진짜 맛있네요. 남은 거는 우리 남편 한 잔 줘야겠어. 티버리, 아이고, 카보네 소비뇽.